예전에 말이죠. 술자리에서 계산할 때 오늘 술값은 내가 쏠게. 사장님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. 너. 아니 사장님 이걸로 해주세요. 이걸로. 너. 이걸로. 계산대 앞에서 어깨 밀쳐가며 서로 술값 내겠다고 아웅다웅. 하지만 이제 계산대 앞 풍경이 조금 달라졌죠. 야 그냥 내가 계산할 테니까 나한테 보내. 얼마예요? 86,000원입니다. 17,200원씩 나왔으니까 그냥 17,000원만 보내. 그런데 이 술값 계산과 관련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모 씨의 사연 들어보시죠.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 친구들은 모두 애주가예요. 아 그래서 저는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마시지도 않는 술값을 같이 나눠낸다니까요. 아 이게 맞는 겁니까? 같이 즐긴 어떤 시간에 대한 지불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N분의 1로 내는 게 맞다.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. 저는 술을 거의 안 먹잖아요. 근데 술이 맥주, 소주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비싼 술 먹을 때 있죠. 돈 절도당한 것 같은 느낌. 나는 한 방울도 안 먹었거든. 그럴 땐 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. 근데 억울할 것 같긴 해. 비음주자도 술값을 내야 한다. 아니면 안 내도 된다. 이 문제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. 먼저 비음주자도 술값을 같이 나눠내야 한다는 주장은 이렇습니다.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다 같이 논 건데 자리값 개념 아닌가? 친구들과 노는 개념이니 술값은 나눠서 내는 게 맞다. 술 안 마신다고 술값 안 낼 거면 안주 안 먹는 사람은 안주값 빼준 건가? 빼줄게요. 반면 비음주자는 술값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요. 아, 술값이 싼 것도 아니고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내는 건 부담이지. 양심적으로 비음주자는 술값 빼주는 게 맞다라며 반박했습니다. 그러면 무슨 뭐 안주 전골 하나 시키면 너 몇 숟가락 먹고 몇 숟가락 먹으면 다 체크할 거냐 이 논리잖아요. 그게 안 되잖아. 근데 그거는 그래도 먹긴 먹었잖아. 술은 향도 안 맡았다니까. 그냥 이거 보고 있었다니까. 근데 이걸 왜 내가 내야 되냐고. 근데 어쨌든 그 친구도 술집인 줄 알고 왔잖아. 그냥 우리의 전통 문화답게 누구 한 명이 다 내는 게 낫지 않나요? 몰빵으로? 네. 형이 내. 오케이 그럼 한석준 내는 걸로 끝내자. 달라도 너무 다른 음주자와 비음주자의 입장. 그런데 술자리는 즐겁자고 만나는 거잖아요.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상황 따라 주머니 사정 따라 서로를 배려해서 계산해 주자고요.